4월 6일 민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 온라인 시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전할 소식은 실업률 대공황 이후 최고치 기록입니다. 미 노동부는 3월 미국에서 약 70만 명의 비농업 부분 일자리가 사라졌고 실업률은 4.4%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예상된 실업률 3.7%보다 더 악화된 수치이며 미국에서 일자리 감소 자체가 201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2월 달에 비해 증가폭은 0.9%로 중동발 오일쇼크가 진행 중이던 1975년 1월 이후 증가폭이 최대치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실업률은 13일 셧다운 시점까지만 반영된 결과로 실질 실업률은 최소 13%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말 미국의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은 미 실업률이 32%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1929년 경제대공황 기간 최고 실업률인 24.8%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상은 대량 해고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최대 백화점인 메이시스의 551개 지점에서 일하는 직원 12만 5천 명 대다수가 현재 무급휴직 중입니다. 또한 세계 최대 호텔 체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은 미국 내 직원 약 4천 명 중 3분의 1을 일시 해고시켰으며 의류 브랜드 갭은 지난달 말부터 미국과 캐나다의 매장 직원 8만 명을 휴직시켰습니다. 심지어 트럼프의 트럼프 그룹에서도 직원 1,500여 명을 일시 해고시키기도 했습니다. 한편 현재 미국 내 확진자 수는 사흘 만에 10만 명이 급증해 30만 명을 넘었으며 이에 경제 셧다운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암흑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른바 완전 고용 신화는 완전히 깨지고 있습니다. 학업 등의 자발적 실업자를 제외하고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 사람은 대부분 취업이 가능하다며 자랑하던 약 3%의 실업률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른바 완전 고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에서 기업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자본가가 가장 먼저 취하는 대책은 노동자들을 해고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미국만 보더라도 대량 해고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 절감입니다. 직원 3분의 1을 일시 해고시킨 메리어트 호텔은 코비드-19 위기가 진정돼 수요가 되살아나면 직원들을 다시 고용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자본가들이 의뢰하는 위선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애초에 자본가가 돈을 벌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노동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력을 상품으로 사고 파는 것이 자본주의 시스템입니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를 기계의 부속품처럼 필요할 땐 사서 쓰다가 필요가 없을 땐 내다 파는 상품으로밖에 여기지 않습니다. 모든 사회의 진보는 오직 민중들의 투쟁으로만 쟁취해왔습니다. 정부와 자본의 이 같은 기만적인 착취를 벗어나는 길은 노동자 민중이 분노하고 싸워 세상을 바꾸는 길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비드-19, 그로 인해 파생되고 있는 세계 경제 공황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민중은 투쟁이 아니면 죽음뿐이라는 진실을 말입니다. 우리 민중들의 목숨을 옥죄어오는 모든 제국주의 세력들과 국내 반민중 세력을 맞서 투쟁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4월 6일 워싱턴 DC에서 민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 온라인 시위 마치겠습니다.